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천에 가고 있는데 휴게소를 또 안 들릴 수 없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선선해지다가 다시 좀 햇빛 때문에 떠버려요. 제가 오늘 제천을 가는 이유는 굉장히 또 맛있는 고기들이 있다고 해서 제천을 가고 있는데 포도과자를 참아보겠습니다. 지날 수 없죠. 포도과자 3,000원어치 없어요. 더더 자자. 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제천에 온 이유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온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림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쓱 한번 구경하려고 왔어요. 이야, 그냥 약간 호수공원인데요? 엄청 평화로워요. 오, 의림지 파크랜드? 와, 뭐야 이거.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야, 이거 무슨 영화 찍어도 되겠다, 여기. 우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돌아가나 이거?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밤이었으면은 여기 못 들어왔겠는데요? 자,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한 곳을 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림지는 수리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수지나 이런데 물을 가둬뒀다가 저수지에 있는 물이 넘치기 전에 물을 방류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저게 인공폭포. 지금 물에는 이런 나무들이 있어야죠. 오리배도 있고. 오, 이게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라고? 이게 용추폭포네. 엄마 세상에, 이거 뚫렸어. 오 마이 갓. 우와, 폭포 굉장히 높구나. 아,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금. 아, 괜히 왔는데. 우와, 우와, 너무 무서워. 다른 데 못 보겠어. 유리바닥 미끄럼잎 놀람주의.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와, 네. 아, 50m는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못 밟겠다, 와. 아무튼 의림지는 평화로움과 익스트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저에게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 데크길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커피 냄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지금 핸드드립 될까요? 네. 여러분 보시나요? 또 제가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하셨네. 이렇게 앉아있으면 요 뷰입니다, 요 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시원한 거 먹고 그늘 안에서 이렇게 물이랑 산이랑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와, 저 인공분수인데 무지개 떴어요. 와, 엄마. 와, 여기 에리드롭에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목적지, 제천 명동 고기로입니다. 제천 명동 고기로 행사가 10월 31일까지 하는 제천시에서 주최를 하고 9개 가게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지역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러 가지 고기집들이 이렇게 보면 딱 날씨 이제 가을에 맞춰서 노상 테이블도 있고. 아, 이거 굉장히 취향적인데요. 또 이 날씨 좋을 때는 야외에서 먹어줘야지 제맛이잖아요. 아무튼 이 가게 중에 한 곳을 가서 먹어볼 겁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소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고기로 있는 집 중 제일 고급지게 생긴 고원뚱갈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도 여러 개 있네. 진짜 옛날 방지. 너무 좋지만 야외 테이블에서 한번 앉아보고 느낌 있게. 이게 또 요 고기로 축제 낭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야외 테이블. 2002년도부터 했거든요 제가. 반찬. 저희가 한 번씩 와서 봐드릴게요. 오늘 네. 제가 갈비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소고기 왕갈비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냉면까지.
어. 서비스로 드려요. 하나를 뽑으면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네네. 명동 고기데이 행사예요 지금. 짜잔. 네. 꽝 없는 복권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긁어봐야지. 제 오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장님? 주류가 아무래도 아 쓰구나. 음료수 몰라. 날씨 더울다고 사장님 얼음 드셨어요. 친절 내가 고기가 우와. 거의 살치살 위주로 나오거든요. 칠라호텔에 궁중요리 음식 그 마지막 기세에 거기서 한식을 배우셨어요? 양념 이거는 서울 쪽에서 전수받았어요. 그 한식 과정이 없어졌어요 그때. 마지막 기술. 마지막 기술이네. 예, 마지막 기술이었어요. 한번 드셔봐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이야. 향. 일단 소갈비가 확실히 진짜 부드럽고 양념이 되게 달큰하면서 깔끔하네요. 와, 다 넘어가서 벌써. 아, 갈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무엇보다 약간 이렇게 노상에서 먹는 이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봄, 가을에만 할 수 있잖아요. 맛 플러스 낭만 두 개 다 챙기는 거지. 그 여기가 갈비 골목이었는데 요즘 이제 새로 생긴 돌싱권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뺏겼어요. 막 기타 소리 들리는데 공연도 하죠. 음악 공연.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낭만이 차고 넘치네 아주 그냥. 냉면. 갈비에는 비냉이죠. 먹어야 되거든요. 달달한 양념 갈비랑 진짜 환상의 짝꿍이거든요.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매콤한 냉면에 달달한 고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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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했다가 매웠다 달달했다가 매웠다. 진짜? 된장찌개는 역시 고깃집에서 먹어야 돼요. 아, 식후 오미자차까지 주셨어요. 대천 명동 고기로에 와서 진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월, 10월까지 이 축제가 이어지는데 서울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제천에 와서 뭐 의림지나 카페도 가보시고 명동 고기로에서 맛있는 고기까지 먹으면 아주 완벽한 주말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천 고기로에 맛있는 고기 드시러 한번 오세요. 여기 낭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명언들도 있어요.